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얼캠입니다. 어저께는 미국의 여름이 시작되는 Memorial Day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Memorial Day Weekend로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가운데 셀레브레이션을 했습니다. 원래 Memorial Day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한 그런 휴일로 지정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을 위해서 싸운 모든 전사자들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공원이라든지 백야드에서는 바비큐를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해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나가고 거기에서 음악회 같은 거 그런 것도 열리고 그러는 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서 셀레브레이션을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이에 관한 CNN의 앞머리 기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표현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Okay? Let's get started. Headline is COVID-19 cases surge in some states as Americans celebrate a Memorial Day weekend. COVID-19 cases, 확진자 숫자가 surge, 올라갔다. 어디에서? In some states, 몇몇 states에서 뭐뭇 하는 가운데 as Americans, 미국 사람들이 celebrate, 자, celebrate 했다. 무엇을? Memorial Day weekend. First paragraph, CNN. Just because you can go to the beach or bars doesn't mean it's time to guard down. 발음 보시겠습니다. Just because T가 단어 끝에 나오면 과감히 날려버립니다. You can go to the beach. 여기에서 이 발음, can beach. 이 발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just can 정도로 약하게 발음해 주는 거야. Can you do that? Sure, I can do that. 그런 정도로. 뒤에는 강한 can't입니다. Can you do that? No, I can't. 그렇게 발음하는 거야.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곤란한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 영어 단어 중에는 비슷하게 들리는데 짧게 발음하는 모음이 있고 길게 발음하는 장모음이 있어요. 앞에 것은 짧게 발음해야 돼요. Bitch. 이 말은 원래 female dog. 암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죠? You son of bitch. 그럴 때 쓰는 거예요. Right? 두 번째는 길게 발음하는 게 bitch.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Doesn't mean it's time to guard down. Guard down. 앞뒤로 똑같은 발음이 나오면 하나는 생략해 주는 건데 주로 앞에 걸 생략해요. 그래서 guard down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American accen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음 아우, down 저 발음을 야우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down, take a seat down. Cowboy이라고 하기보다는 cowboy 그렇게 얘기해요. Texas cowboy, midnight cowboy. 여러분, midnight cowboy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성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A midnight cowboy, a man selling his body to women, a male prostitute.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Just because you can go to the beach or bars doesn't mean it's time to guard down.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이죠? Just because, 단지 무슨 무슨 이유로 beach or bars, 당신이 beach 또는 bars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만으로 doesn't mean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t's time to guard down. 자, 뭐뭐 할 때? Guard down. 안심을 할 때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구문하고 비슷한 몇 가지 구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든 아니면은 writing 할 때든 굉장히 유용한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just because A doesn't mean B. 두 번째는 one thing another. 이것과 이것은 별개다. 앞에 거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A is nothing to do with. A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하고? With B. B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마지막으로는 A, but another story. 저 스트럭처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될 것입니다. Just because A doesn't mean B. 이런 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스크를 낀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으로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Just because 당신이 wearing a mask, 마스크를 낀다고 해서 doesn't mean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You're free from catching the virus. 당신이 자유로운 것, catching the virus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catch 않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말이 이상하게 되는데요. 자, 미국에 오래 살면 하나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말이 자꾸 실수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one thing another. 자, 그러면은 예문을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다고 그러는데 자, 사랑과 결혼은 별개다. One thing another. Right?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It's one thing to love you.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another 별개다. 무엇이? To tie the knot with you. 당신하고 결혼하는 것은. 결혼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tie the knot. 저 말이요. 끈을 묶는 거죠. 엮이는 거죠. 남자가 엮이는지 여자가 엮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엮이는 거죠. 일생을. 만약에 girlfriend가 저런 선언을 딱 한다면 너무 슬퍼지겠죠. Right? It's one thing to love you, another to tie the knot with you. 자, 그러면 세 번째, A is nothing to do with B. 저것도 뭐 결혼 뭐 그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Loving. Loving is nothing to do with getting married. 사랑을 한다는 것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이다. 자, 마지막으로 A but another story. 자, 예문을 하나 든다면 내 친구 돌식이가 토익 점수를 엄청 잘 받았어. 근데 걔가 영어로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안 좋시다야. 그런 의미의 영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My friend 돌식이 높은 점수를 받았어. 무엇을? 자, 그런데 걔가 영어로 얘기하는 것 보면은 전혀 안 좋으시다.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But My friend 돌식이 got a high score on the TOEIC test but his speaking skills are another story. 자, 여기에 있는 Just because A doesn't mean B, one thing another. A is nothing to do with B. A but another story. 여러분, 반드시 저 구문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One thing another. A is nothing to do with B. A but another story. 이런 경우에는 Spoken English, Daily Conversation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스트럭처를 알 수 있을 때 영어다운 그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guard down 나왔는데요. What is another word for guard? Protect, protection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protection을 내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심한다라는. 그러면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러면은 guard up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문장으로 한번 써볼까요?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You should not let your guard down. Guard down. 늦추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경계를 계속 해야 된다. 또 다른 표현은 guard up. 경계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Keep an eye on. 그런 의미예요. 어떤 것에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Next. In fact, some states are seeing new spikes in coronavirus cases. 사실상 some states are seeing, 보고 있다. 무엇을? New spikes. 새롭게 확진자가 올라가는 그런 의미죠. New spikes. Spikes가 뭐죠?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는 것이죠. New spikes in coronavirus cases. 어려운 것이 없죠. Next. With the country starting to open this holiday weekend, I again remind that the coronavirus is not yet contained, said Dr. Stephen M. Hahn, Commissioner of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ith the country, 미국 정부가 starting to open, 오픈하기 시작했다. 언제? This holiday weekend. 그렇지만 나는 I again remind, 다시 remind, 주지시킨다. 무엇을? The coronavirus is not yet contained. 아직 다 잡힌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누가? Dr. Stephen M. Hahn, Commissioner of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mmissioner, 행정관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 remind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이 뭐죠? I again warned. 다시 경고를 하는 거야. Coronavirus not yet contained. Contain means control. 그런 것이죠. 시제를 맞춘다면 controlled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 분사 구문만 공부를 하면 돼요. 문장을 심플하고 세련되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분사 구문입니다. 자, 우선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길게 된 것을 짧게 shorten하고 simplify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with the country starting to open up, 저 분사 구문은 어떤 접속사,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됐냐면 몇 가지를 쓸 수 있는데요. As the country started to open up, 이 문장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With the country starting up to open up. 두 번째는 비록 미국 정부가 완화를 했지만, 그런 정도로 paraphrasing을 해보겠습니다. 비록 완화했다. Ease up. 뭐에 대해서? Shutdown 같은 그런 규제, restrictions. 이런 것을 완화했지만은 내가 경고하기는 I warned that coronavirus is not yet contained. 그런 의미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미국 정부가 다시 열었어. 이런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장문이 짧게 분사형으로 된 거야. Starting. With the country starting up to open up. This holiday weekend. 저 말은 그냥 부사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Yesterday, tomorrow 그런 개념으로. 자, 분사형 이해되셨죠? Next. Many Americans have flocked to parks, restaurants, and beaches to celebrate Memorial Day weekend. 많은 미국 사람들이 모였다 어디로? To parks, restaurants, and beaches. 뭘 하기 위해서? Celebrate, celebration 하기 위해서. Memorial Day weekend. 자, 참고로 이 발음 한번 해보세요. Memory, memorize. 이 발음은 뭐뭐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Memorial Day weekend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했던 뭔뭣과 뭔뭣은 별개다 그런 구문 있죠. 이 네 가지를 갖고 영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문장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영어적인 영어에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 강의가 여러분 영어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저한테 해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의 영상을 여러분의 친구나 다른 분들과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